이번 시간에는 문제 3페이지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설까지 다 봤지요. 그러면 11번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다음 중 일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렇게 안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정독을 하면서 핵심은 CO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해서 줄여놓으라고. 앞에서 우리가 이론할 때 문제 푸는 방법들을 정리 어떻게 할 것인가 알려줬던 거죠.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거지 그래요. 첫 번째,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이면서 무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옳은 말이죠. 두 번째, 연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친화력이 산소보다 250배가 높아 우리가 저산소증을 유발한다. 맞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세 번째 보게 되면 인체 내 혈중 CO와 HB 농도가 80%면 사망을 할 수 있다. 옳은 말이죠. 네 번째, 일산화탄소 서한량은 8시간 기준치가 0.1% 이꼴 1000ppm이요? 아니죠. 우리가 시간 관계없이 CO2가 1000ppm이고 CO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ppm이죠. 틀렸죠? 그래서 CO는 10ppm이고 지금 여기 써져 있는 0.1% 이꼴 1000ppm은 CO2 기준치인데 이것도 기준치가 우리가 8시간 기준치가 있는 게 아니죠. 항상 뭐가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틀린 것이 몇 번? 4번이죠. 이게 이제 2022년 우리가 저기 해경에서 났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한번 해경 2000, 그래서 해경 걸 가만히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왜 크라운 출판사에 있는 그 해경 기출 문제 쭉 있잖아요. 그것들을 쭉 연결해서 해경 준비하는 학생들을 풀어보게 되면 해경은 의외로 쉽게 나더라고. 거기 10번 문제나 11번 문제나 그게 그거죠. 그리고 내가 2022년 한 것들을 보니까 20문제 중에서 해경은 거의 10문제인가 어서 나는 거냐 아니면 공기 파트에서 나는 것 같아. 상당히 많이 나는 물 파트하고 이제 가는데 그렇게 많이 나더라니까. 그 11번의 답은 4번이죠. 12번 보세요.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찍으라는 거죠. 아까 미리 봤지요. 그러니까 무색이고 무취, 서한량 이꼴 허용 기준치는 시간에 관계없이 0.1% 이꼴 1000ppm. 2번 맞고 대기오염 지표로 삼는 것은 SO2죠. 그래서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SO2, S 떼어내버리고 NO2,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CO. 그 다음에 C 떼어내버리고 오존, 그 다음에 우리가 PMC, PM2.5, 그 다음 PB, 납, 벤젠, 이거와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대기오염 지표는 SO2가 되는 건데 실내 공기오염 지표는 뭐가 돼요? CO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내 공기질 기준에 따라서 CO의 그 오염물질과 그 다음에 지표물질을 삼는 거랑 혼돈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공기 중에서 대기 쪽에 있는 우리가 지표할 때 우리가 실내 공기 오염 지표는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CO2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는 SO2 가지고 한다 그랬던 거죠. 따라 틀린 것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이거 모든 지역 다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시간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20리터를 배출하는 거 맞죠? 20 내지 22리터인데 보통 한 21 그런다는 거죠. 그럼 대기오염 지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SO2가 되는 거죠. 환경분도 의외로 대기오염 지표를 찾아라 그러면 SO2,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오염 지표를 찾아라 그러면 NO2.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뿜는 것은 우리가 NOS, 질소산화물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공기 중에는 뭐가 많아요? SO2가 많지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 백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공장 이런 걸 다 합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일명과대 질소산화물이에요. 근데 공기 중에 아직까지도 SO2가 많다는 건 그만큼 석탄을 떼는 옆집 국가가 있다는 거죠. 중국이 막 뿜어제껴서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공기는 이웃을 어딜 만나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대기오염 지표는 이산화탄소 CO2가 아니고 SO2가 되는 거죠. 단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13번,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호흡곤란과 질식을 일으키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함량은 그랬죠. 그럼 여기는 거기 보게 되면 여기 이것도 모든 지역 다 나는데 일반적으로 전남, 특성하고 부산 이렇게만 써놨죠. 거의 모든 지역 다 나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어떤 거냐면 CO2는 있고 O2가 있다면 10%에만 호흡곤란, 그 다음에 7% 이하면 뭐가 돼? 질식, 산소 맞죠? 이산화탄소는 10% 이상이면 질식, 그 다음에 우리가 7% 이상이면 호흡곤란 맞죠? 카나다라나 맞는 거죠. 답 몇 번? 5번이 되는 거죠. 14번, 불쾌지수의 반영이 안 되는 것 찾으래요. 그럼 프린트물이 있는데 우리가 불쾌지수를 반드시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계산도 하고 판정도 해야 되는 거죠. 프린트 해설 보게 되면
다 외웠지요. 불쾌 지수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톰슨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1959년에 실내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내, 그것도 오직 여름에서 사무실 같은 데서 에너지를 얼만큼 전력을 쓰나 이래야지 쾌적한가, 이거를 고안한 공식이 불쾌 지수 이꼴 DI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은 건고 온도와 습고 온도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쾌 지수를 구할 때 쓰이는 것은 온도와 습도다 이르기도 하지만 건고 온도와 습고 온도를 가져간 거죠. 그럼 공식도 다 외워야 되는데, 가로 열고 건고 온도 더하기 습고 온도, 가로 닫고 섭씨가 되는 거죠. 화씨의 공식도 있지만 화씨는 한 번도 안 났었다 얘기했던 거죠. 그럼 이제 건고 더하기 계산도 해야 되고 판정도 해야 되니까 습고 온도, 가로 닫고 섭씨 곱하기 0.72 더하기 40.6, 이것들이 뭐가 돼요? 불쾌지수 구하는 공식인데 이것들은 혐에도 잘 나지만 단점이 있지요. 어디에서만 쓰는 거예요? 오직 계절로 말하면 여름, 그 다음에 여름 중에서도 실내에서만 쓰는 거죠. 그럼 바깥에서 뭐 있는 햇볕이라든지 우리가 공기에 이렇게 산소, 아니 바람 부는 거, 이것들은 여기에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밤에 고려했다 안 했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맡아놓고 잘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계산하니까 70%면 뭐가 되는 거예요? 10%가 불쾌감을 느끼고, 계산했을 때 그 다음 75면 뭐가 된다? 50%가 불쾌감을 느끼고 50 증가하지요. 80%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명 100%가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 85면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읊었던 것들을 다 외워야 되는 거죠. 불쾌지수 공식도 알아둬야 되고. 그럼 이제 문제로 와보시자고. 다 외웠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14번에 불쾌지수의 반영이 안 되는 거 찾으래요. 근데 거기도 써놨다시피 우리가 불쾌지수를 거기 보게 되면 저기 우리가 실외에서 한 것도 있지요. 실외에서 한 것도 있는데 실외에서 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안 써요. 안 쓰니까 아까 읊었던 가로 열고 건고 더하기 습고, 가로 닫고 섭씨 곱하기 0.72 더하기 40.6, 실내 톰슨 얘기한 이것만 알아두라는 것이고, 실외도 원래는 있는데 실외는 일반적인 환경보건이나 환경위생에는 없기 때문에 안 나요. 옛날 책 어디 쑤시고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안 나니까 내가 지금 읊어지겠던 것만 외우면 된다는 거죠. 그럼 14번에 불쾌지수 구하는 공식에는 어떤 걸 썼다는 거예요? 아닌 거 찾으라네. 불쾌지수의 반영이 안 되는 거 찾아라. 기온 들어가죠? 습도 들어가죠? 건고온도 들어가죠? 기온하게 되면 아무 말이 없으면 건고온도를 뜻하는 거예요. 건고온도는 습고온도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건고가 한 2 내지 5도가 높지요. 이런 것들이고. 그런데 기류는 고려했다?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14번에 있는 해설을 가지고 실외로 봤다리면 답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외에 있는 우리가 불쾌지수 공식은 안 쓴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도 답이 안 보인다, 이런 거 있지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3번이 되는 거죠. 15번 보세요. 불쾌지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찍으라는 거죠. 첫 번째 보게 되면 실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내에서만 적용돼요. 틀린 거예요. 실내에서만 1959년 미국 톰슨 학자가 실내에서만 하는 것이고 오직 여름철에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도 고려 안 했고 그 다음에 복살, 리콜 햇볕도 고려 안 한 거죠. 밤도 고려 안 한 거고 가을도 겨울도 봄도 다 고려 안 한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실내에서만 쓰는 거예요. 이게 실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실내에서만 적용되는 거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한국은 일반적으로 7, 8월에 가장 불쾌지수가 높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쾌지수가 80 이상이면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 좋다. 왜? 뭐가 되냐 하면 100%가 다 불쾌감을 느끼니까. 이게 2022년 며칠 전에 시험 봤던 거네. 이 특성화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서울만 보는 거예요. 서울 특성화구는 2022년 10월 29일 날 본 거예요. 근데 올해는 문제풀이가 좀 일찍 되죠. 지금 12월, 오늘이 며칠이야? 15일인가? 15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8월이죠. 그 다음에 4번. 불쾌지수는 기온과 기습의 영향으로 인해 인체에 느끼는 불쾌감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단점은 계절에 따라 못 쓰고 실외에서 못 쓰고 이것들이죠. 답은 뭐가? 밤에도 못 쓰고. 그렇죠. 답은 몇 번? 1번이죠. 16번. 어떤 사무실의 건고 온도와 습고 온도가 각각 32도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건고가 32도, 습고 온도가 뭐가 돼? 28도. 그래서 이것도 알아들었던 거죠. 똑같은 온도를 재더라도 우리가 건고 온도와 습고 온도를 하게 되면 건고가 습고 온도보다 2 내지 5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2도에서 28, 대충이네. 불쾌지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서울연구사 2022년, 이것도 2022년 서울연구사가 2022년 10월 29일에 봤던 거예요. 암산으로 할 수 있죠. 가로 열고
그러면 이런 계산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계산기 못까지 가니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계산을 지금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이 있을 때는 계산기를 가지고 있다면 얼른 두드리면 돼요. 그런데 계산기를 안 가지고 있으니 공식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답단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럼 가로 열고 볼 것도 없네. 그럼 32 더하기 28이니까 3 더하기 2는 5예요. 그럼 2 더하기 8이니까 6이죠. 그럼 6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건구 더하기 습고 그다음 곱하기 0.72의 섭씨도니까 그러면 본인이 암산을 하는 거죠. 60 곱하기 우리가 60 곱하기 0.72 더하기 40.6이에요. 40.6. 그러면 6, 7, 42. 그럼 대충 한 42죠. 이 짜투리 떠내버리고. 그럼 42 조금 넘을 거 아니냐고. 40 더하면 얼른 답을 보는 거죠. 82. 얼마가 되겠지요. 그럼 이제 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0보단 많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80 우리가 보게 되면 2나 얼마인데 지금 여기 80 뭐가 되냐면 2예요. 그런데 짜투리 띄었지요. 그러니까 대충 뭐가 돼요? 80에 더 가까워요? 84에 더 가까워요? 84에 가까운 거죠. 이거를 미련하게 60 곱하기 곱하기도 못하면서 0.7이 소수점이지 하나 쳐줘. 이렇게 하다 보면 따는 벌써 합격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른 대충 하고 나서 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82와 83이 있다 그렇다면 자세해야 되지만 80보다는 이것이 더 가깝지요. 넘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84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거기도 풀이 해놨지 않았어요? 볼 것도 없이 뭐 계산기 두드리면 83점 뭐가 돼? 8이에요. 약분해서 대충 뭐가 된다? 8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학할 때 우리가 보게 되면 계산할 때 계산기 가져가면 좋겠지만 못 가져간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얼른 답단일 보고 거기에 맞게끔 보기를 찾고 우리가 빨리 찍고 합격하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보세요. 해경도 났었고 서울 연구사도 났었고 거의 모든 지역이죠. 똑같이 나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17번에 우리가 계산하는 거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첫 번째 보자고 기호상태를 나타내는 불쾌지수에서 불쾌지수 equal DI는 우리 DI 이것과 불쾌지수 우리가 와 불쾌감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 저지래요. 해경은 의외로 이걸 잘 내죠. 공식하고 또 이걸 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가 되냐면 서울 2022년 문제고 해경이 비슷하게 났었고 또 해경은 불쾌지수 그 아까 우리가 70이면 4개밖에 안 됐잖아요. 이것도 안 이우고 합격하려고 그러면 남의 거를 합격을 딴 사람보다 합격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70이면 10% 옛날에는 80밖에 안 났어요. 근데 요즘은 경쟁률이 높아서 다 내요. 그러니까 70도 나고 불쾌지수 이거는 퍼센트도 아니고 그냥 단이 없는 거죠. 70이면 10%가 느끼고 75면 50%가 느끼고 80이면 100%가 느끼고 모든 사람이니까 100%죠. 85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80이면 10%가 느껴요? 아니죠. 70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50%가 느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50%가 느낀다는 건 75죠. 틀렸죠? 그 다음에 80% 없죠? 100%는 뭐가 된다? 일명 80이 100%가 불쾌감을 느끼는 거죠. 따라서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85면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공식을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18번 보세요. 거기 보기 설명에서 불쾌지수 상태는 그랬죠. 이것도 합치면 되는 거죠. 요즘은 의외로 이렇게 잘 나요. 여기 보게 되면 경기보건연구사도 우리가 났고 경북도 났고 그 다음에 경기도 환경직도 2022년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환경보건 필수로 들어가죠. 근데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특성화고도 있고 해경도 났고 경북도 났고 그럼 이것도 암산하면 되죠. 거기서 보게 되면 불쾌지수를 나타냈을 때 어떤 상태냐 이거죠. 보기에서 이거는 공개한 서울 여기 문제인데 우리가 27 더하기 23이에요. 그럼 합치면 뭐가 돼요? 2이니까 4고 그 다음에 7 더하기 3 손가락을 가지고 해도 되죠. 그럼 뭐가 된다? 50이죠. 그러면 5, 7이 뭐가 돼요? 여기다 50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50 5, 7이 35예요. 50이니까 35하고 40 하면 대충 뭐가 된다? 75. 얼마 되겠네. 그럼 75. 얼마니까 이것들은 뭐가 된다? 50%가 느끼는 거죠. 그러면 대충 암산하고 얼른 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데 기류는 왜 써놓은 거예요? 틀리라고. 혼선해서 틀리라고. 혼선 와서 틀리고 너는 몇 년까지 또 하시오 이러면서 헷갈리라고 써놓은 거죠. 그럼 불쾌지수 구할 때는 기류를 고려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기류까지 고려한 공식은 안 난다 그랬던 거죠. 있지만 그러니까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50이니까 여기 가로 열고 건구 더하기 습구까지가 50이에요. 그 다음 곱하기 0.71 더하기 뭐가 돼요? 40.6 하니까 대충 뭐가 된다? 우리가 보게 되면 75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느끼는 거예요? 75니까 50%죠. 따라서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19번 실내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찍으라는 거죠. 첫 번째 실내 최적 온도는 15 플러스 마이너스 1도예요. 이것도 이런 시간이겠죠. 일단 최적 온도가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때는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지는 것이 잠을 든다는 거죠. 그렇다고 잠이 들면 계속 우리가 보통 한 36.5도가 항상 유지하는데 1도 정도 떨어져야지만이 잠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잠이 들고 나면 원상 상태로 되는 거죠. 따라서 3도를 빼요. 그러니까 15 플러스 마이너스 1도가 되면 침실 온도. 나는 왜 아플라 그러냐? 으스러 춥지. 그럼 쾌적에서 3도를 올려. 그럼 18에서 21이 되는 거죠. 21 플러스 마이너스 2도가 병실 온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최적 온도는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그러는 건데 1번이에요? 아니죠. 1번 틀렸죠. 그 다음 학교에 이게 또 여기 전북도 이렇게 났었네. 이것도 뭐가 되냐면 경기도 비슷하게 났던 건데 학교 조도는 책상 기준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360지요. 그 다음에 최적 온도는 네 번째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인데 병실은 15 플러스 마이너스 1도. 그 다음에 아니 잘못 얘기했네. 침실은 15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병실은 뭐가 돼요? 21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쾌적은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이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습도는 뭐가 돼요? 40 내지 70% 그런데 학교 보건법에서는 어떻게 됐다? 뭐가 되냐면 30 내지 80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틀린 것이 뭐가 된다? 15 플러스 마이너스 1도는 쾌적 온도 이걸 최적 온도가 아니고 침실 온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20번 감각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지 그래요. 우리가 감각 온도는 기온, 기류, 기습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우리가 기습은 습도를 뜻하는 거예요. 100% 이걸 포화 습도를 뜻하는 거죠. 바람은 불감 기류는 0.5인데 이건 무풍이에요. 무풍이라고. 무풍이라는 것은 뭐가 된다? 0.1m per sec죠. 이거예요. 그래서 제로를 무풍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환경공학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얼마 이하가 되면 우리가 검출이 안 됐다 이런 말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감각온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온은 건곤들 뜻하는 거죠. 그래서 기온과 기류와 기습인데 이때 습도는 뭐가 된다? 100% 바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풍. 이꼴 뭐가 된다? 0.1m 가는 걸 무풍이라 그러는 것이고 불감기류는 뭐가 돼요? 0.5m 흘러가는 것을 1초당 0.5 가는 걸 불감기류라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1초당 1m의 흔들림이 있는 것을 쾌적기류 그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내에서는 우리들이 못 느끼는 불감기류 이하가 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각온도 조건에서 바람은 우리가 불감기를 뜻하는 거예요? 무풍을 뜻하는 거예요? 무풍을 뜻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여기 보게 되면 감각온도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지 그래요. 기온, 기류, 기습 끊어보세요. 여기까지는 맞지요. 그런데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복사율 때문에 틀린 거죠. 복사율을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조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온열 조건이 되는 거죠. 온열 조건의 사인자가 기온, 기류, 기습, 복사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피부. 그러니까 옷을 입은 거죠. 피복과 계절과 성별, 연령, 기타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감각온도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체감온도가 바깥에서 뭐 영하 6도인데 실제 체감온도는 뭐 영하 19도요. 어제 19도요. 이렇게 전국으로 보면 철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몇 도? 설악산 어딘 40도. 체감온도가 40도요. 왜 안 춥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거지요. 이것 들이면 기후순화가 안 돼서 그래요. 계속 한 2주일간 이렇게 추우면 만약에 영하 1, 2도 다르면 아이고 춥지도 않네 이런다는 거죠. 이따가 이제 기후순환 나올 건데 인간은 우리 창조주가 만들 때 2주 정도가 일명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공부도 2주간을 잘 버티면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은 모든 거에 잘 적응을 한다는 것이 예수 하나님 말고 창조주가 만들 때 2주간을 고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못 참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공도 못하는 것이고 2주를 지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기온, 기류, 기습까지 끊고 여기까지 맞춘 복살 때문에 틀린 거죠. 두 번째, 피부기나 계절에 따라 틀린 것이고 그런 다음에 체감온도를 이꼴 뭐라 그래요? 쾌적온도 이꼴 체감온도. 우리가 그럴 때 감각적으로 느끼는 이것들을 체감온도 이꼴 실온도라 그러기도 한다. 겨울철 쾌적온도는 여름철보다 낮다. 이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겨울철에 최적온도 화씨로 하면 66 화씨도.
그 다음에 여기다 5도를 얹어. 그럼 뭐가 돼? 여름은 71도가 쾌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따라서 겨울철은 여름철 우리가 70일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잘 집어넣으니 잘 보라는 거죠. 답 몇 번? 1번이죠. 그래서 네 번째 문장 잘 집어넣어요. 겨울철 쾌적 온도는 66이에요. 눈사람같이 안 생겨서 66하니까. 그 다음에 여름은 71도예요. 5도 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 쾌적 온도 66은 여름철 70일보다 낫다. 맞지요? 이게 답은 틀린 것이 몇 번? 1번이죠. 21번. 온열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찍어라 이랬지요. 그러면 첫 번째 보게 되면 불쾌지수가 70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껴요? 아니죠. 10%만 느끼는 거죠. 틀렸고. 두 번째. 비교 습도 이꼴 상대 습도는 포화 습도를 절대 습도, 이거 어디 거야? 특성화구네. 20. 포화 습도를 절대 습도로 나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나눈 거예요? 비교 습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나눴다? 분모가, 분자가 뭐가 되는 거냐면 비교 습도. 우리가 보게 되면 비교 습도 이걸 상대 습도는 꽉 찬 포화 습도. 꽉 찬 것이 포화 습도죠. 그 다음에 절대 습도라는 것은 여기는 절대 습도는 현재 있는 이 상태의 습도를 뜻하는 것이 뭐가 돼요? 절대 습도예요. 그러면 이거를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비교 습도 이꼴 상대 습도는 절대 습도 나누기 포화 습도 하던지 아니면 포화 습도를 먼저 쓰려면 포화 습도에 대한 절대 습도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누기를 표시한다면 절대 습도 나누기 포화 습도 이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분모 걸 먼저 쓴다면 포화 습도에 대한 절대 습도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포화 습도를 절대 습도로 나눴다? 아니죠. 절대 습도 나누기 포화 습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게도 쓰지만 포화 습도 나누기 포화 절대 습도를 포화 습도로 나눴다 이러든지 아니면 절대 습도에 대한 말 잘못했네. 절대 습도 나누기 포화 습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포화 습도에 대한 절대 습도 한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틀렸다? 2번 틀렸죠. 세 번째, 실내의 보건적 온도는 16 내지 20. 이것이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공개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네 써는 거죠. 내가 이론 시간에 이런 말 했던 거죠. 쾌적 온도는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예요. 그랬는데 실제 갔더니 이것들을 뭐가 돼요? 첫 번째, 16 내지 뭐가 돼요? 18도도 섭씨. 우리가 섭씨예요? 맞고. 두 번째, 18에서 20도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기에 나왔다면 어떤 걸 찍으라 해서 이걸 찍으라 했던 거죠. 근데 법적 가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특성하고 이번에 2022년에 공개하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의제기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 뭐라서 16 내지 20도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공개하는 것들은 뭐가 되냐면 세심하게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2000년도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두 개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걸 찍어야 된다 얘기했던 거죠. 왜 이걸 찍는다고? 학교 보건법까지 다 고려하면 18 내지 20을 주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의제기할 것 같으니까 보건적 온도는 보건학적 온도 이건데 보건적 온도 그렇게 되네. 16 내지 20도고 끊어보시고 쾌적한 습도는 40 내지 70이다. 맞지요? 그래서 3번이 맞는 거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기온과 기습이 두 가지 인자가 종합적으로 인해서 온열 감각을 나타낸다? 아니죠. 온열은 기온, 기류, 기습, 복설까지 하는 거죠. 틀린 거죠. 답은 옳은 것이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죠. 이것도 21번에 해설 뭐라고 써놨는데 해설 먼저 볼 걸 그랬나 보네. 한번 보시자고. 해설에 여기 습도 있네. 아까 다 읊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비교 습도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절대 습도라는 게 교실 하나에 꽉 찬 것은 포화 습도죠. 그쵸? 그 다음에 현재 똑같은 온도에서 현재 몇 퍼센트의 습도가 있냐가 절대 습도예요.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절대 습도 나누기 포화 습도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재 우리가 있는 상태에 있는 대기 습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캐스터들이 오늘의 습도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비교 습도 이꼴 상대 습도는 어떤 거를 상대느냐 포화 습도를 기준했을 때 지금 현재 이 공기 중에 있는 습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여기다 곱하기 100한 것이 퍼센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 습도 이꼴 상대 습도는 우리가 대기 습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기 습도. 한자씩 빼가지고 이걸 뜻하는 거죠. 그럼 이제 습도를 주로 많이 할 때 아까 40, 70%가 쾌적하다는 습도는 비교 습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걸 뜻하는 것이고 그럼 첫 번째 습도라는 것은 온도와 거기 뭐 습고 온도, 습고 온도도 써놨네. 습고 온도는 아까 우리가
온도, 습도, 기류를 종합한 것이고 그 다음에 3도가 더 낮다는 거죠. 비교 습도는 비교 습도를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40내 70%를 나타낸다는 건 비교 습도, 이꼴 뭐가 되는 상대 습도를 뜻하는 거죠. 그때 비교 습도는 우리가 1立방미터 중에 꽉 찬 거, 이거가 분모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현재 내가 있는 상태 1立방미터 교실에서 예를 든다면 얼마가 있느냐, 이것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절대 습도 그런다는 거죠. 그 용어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뒤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안 써놨네. 그래서 절대 습도는 포화 습도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공기 1立방미터에 꽉 찬 포화 습도에서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의 대한, 그래서 일명 포화 습도의 대한 이거지요. 절대 습도다. 현재 있는 이 습도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현재 그 공기 중에 함유하고 있는 수증기, 이것들을 일명 수증기 량 해도 되고 수증기 장력 해도 되지. 이것들을 용어 정의를 말하면 일명 절대 습도가 된다는 거죠. 뒤에 어디 가서 용어 정의가 있을 텐데 그 절대 습도의 용어 정의가 지금 말하면 꽉 찬 거는 포화 습도고 대한 거서 끊어보시고 현재 그 공기 중에 함유하고 있는 수증기량을 일명 뭐라 그래요? 절대 습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일명 퍼센트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우리가 절대 습도 나누기 포화 습도가 비교 습도 구한 공식이죠. 거기다 이꼴 써놓든지 모르고 빠졌네. 그리고 절대 습도 나누기 포화 습도 곱하기 100한 것이 비교 습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1번 봤는데 22번도 보자고. 그럼 이제 아까 20 플러스 22번은 의외로 또 최근 들어 잘 나요. 그래서 온열평가지수 WBGT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산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도 어떤 고온의 장애를 나타낼 때는 이 온도를 써요. 그랬는데 맨 첫 번의 문제는 여기서 우리나라 산재법에서 고온장애 나타날 때 쓰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고안된 그 원리, 어떻게 해서 이것을 누가 고안했느냐, 왜 고안했느냐, WBGT를 온열평가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WBGT는 2차 대전 당시, 2차 대전이 1948년, 46년 이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미군들이 이제 그 사막 같은 데서 일할 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싸울 때 고온의 장애가 받을 수가 있으니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이렇게 해서 고안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WBGT는 2차 대전 당시 중요시해 주시고 미군 병사들에 대해서 고온 장애를 방지하자고 해서 고안한 공식이 WBGT예요. 그래서 이론 시간에 외우는 거 얘기했지요. 그럼 WBGT는 일명 뭐가 돼요? 숫자를 0.7 더하기 0.2 더하기 0.1이라고 1이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여기다 안 써도 되죠. WB 일명 그걸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GT 한번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내출의 낙자 N을 쓰면 되죠. 그래서 태양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어떻게 우리가 썼어요? 거의 있다시피 그렇게 한글로 써놔야 되지만 본인들이 태양 동그라미 태양 각개표 이렇게 쓰면 되죠. WBGT는 0.7 내출의 낙자 N이죠. NWB 더하기 0.2 GT 그 다음에 더하기 0.1 드라이 약자 D에서 DB 이것은 태양이 있다를 그렇게 쓰지 말고 태양 동그라미 그 다음에 태양이 없는 날과 실내는 똑같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0.7 NWB WB GT 이거죠. 이거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0.7 더하기 0.2 더하기 0.1이 합치면 1이지요. 그럼 이제 요거를 한번 쓰는 거 이렇게 0.1 WB 자리가 좁네 WB 내추럴 자에서 N 그 다음에 GT 여기다가 자리가 좁네 0.2 GT 더하기 그 다음에 DB 0.2 DB 이거죠. DB예요. 그러면 0.1 NWB 한번 썼고 0.2 GT 한번 썼고 0.1 DB 합쳐서 1이죠. 이것은 언제 쓴다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태양이 있다 그 다음에 태양이 동그라미 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거 합치면 1이에요. 그럼 0.1이 GT로 가는 거죠. 0.7 NWB 더하기 0.3 GT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태양이 없다 이것과 실내다 이거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요. 근데 나는 이 한글로 외울래요? 그럼 본인들 마음대로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쉽다는 거죠. 같이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문제로 와보세요. 문제로 와서 22번 WBG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데서 났던 건데 지금 여기에 2020년에
경북연구사도 났고 대구가 2021년에 났었는데 내가 이거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 하나가 오타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내가 학생들이 올려놓은 대로 한 이유는 이렇게 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찍을 것인가 이걸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럼 보자고. 첫 번째, WBGT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찍으라는 거죠. WBGT는 2차 대전 당시 열대 지방에서 작전하는 우리가 미군 병사들에 대한 고온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두 번째, WBGT는 실외 0.7NWB 더하기 0.2GT 더하기 0.1DB. 그럼 실외랑 바깥에 였었어요. 그렇죠? 바깥이죠. 그럼 이거는 바깥인데 태양이 있다, 없다. 이게 없어요. 없지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세 번째 보세요. WBGT가 실내래요. 그럼 0.1NWB 더하기 0.3GT. 3번은 정확히 맞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WBGT 실내가 0.7T 더하기 0.3T, 0.1T. 이거는 뭐가 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 맞아요, 틀려요? 이상한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2번도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거죠. 2번도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2번도 실외에서 뭐라 그런다? 태양이 0.7NWB 더하기 0.2GT 더하기 0.2DB 한다면 2번도 정확하게 태양이 있다 이를 것에 실외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것보다 더 틀린 것이 어떤 게 더 틀린 거예요? 4번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때는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면 아 이것이 출제된 사람이 1, 2번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실외로 했구나. 이렇게 보고 접근하는 거예요. 공개 안 하는 것들은 이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올렸더라고. 근데 이거를 학생이 이거를 실외자를 빼고 올렸는지 아니면 실제 이렇게 낸 건지 그걸 모르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우리가 22번처럼 문제가 났다면 가장 틀린 건 뭐가 되는 거예요? 4번이에요. 따라서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 그 문장 자체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2번도 이의제기하면 아,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기가 4개일 때는 가장 틀린 것이 뭐가 돼요? 4번이에요. 그래서 안 고쳐놓은 거예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딜 보냐? 23번 보세요. 23번 보게 되면 기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찍으라는 거죠. 기습은 우리가 첫 번째 공기의 건습 정도를 가장 잘 표시하는 것은 절대 습도다. 절대 습도라를 썼어요. 이 절대 습도는 아까 지워졌네. 여기 비교 습도에서. 절대 습도라는 것은 절대 습도, 포화 습도랬죠. 우리가 습도를 잘 나타내는 것은 비교 습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40~70%가 절대 습도가 아니고 뭐가 절대 습도는 뭐하고 비교했을 때예요? 우리가 포화 습도에 대한 절대 습도가 비교 습도죠. 따라서 우리가 꽉 찬 이 상태에서 현재 우리는 얼마 있을 때 쾌적한 것이냐? 40~70%를 본다는 거죠. 따라서 비교 습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1번 틀렸죠? 절대 습도를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대 습도를 쓴다는 거죠. 두 번째, 하루 중 습도 변화는 대체로 기온의 변화와 비례관계예요. 기온이 높으면 습도는 낮죠. 우리가 5도씨는 건조하잖아요. 그런데 해가 질 무렵엔 온도가 낮으니까 습도가 높아지죠. 비례관계예요? 반비례관계예요? 반비례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측정 도구는 아우구스트 건습계 끊어보세요.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습도를 측정할 때는 아우구스트 건습계를 하는데 수온은 수온 한 단계, 한 단계 이끌 온도계 똑같은 거예요. 수온 한 단계는 습도를 재는 것이 아니고 기온을 재는 거죠. 그 틀렸죠. 뒷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포화 습도는 공기 1, 2방미터 중에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 한 개랑 꽉 찬 거죠. 따라서 뭐가 된다? 4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옆 프린트도 있잖아요. 그 프린트를 보게 되면 건습 정도를 나타낼 때는 비교 습도 공식을 써요. 그 다음에 습도 변화는 반비례 관계가 있고 기습은 아우구스트 건습계를 쓰는데 뒷말 때문에 수온 한 단계 이꼴 수온 온도계는 우리가 일반적인 온도계 했을 때 또 디지털 온도계 하면 안 쓰잖아 이러면 할 말 없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온도계가 수온 온도계죠. 수온 온도계가 있고 2분간 측정하고 알코올 온도계는 추울 때 하는 거죠. 3분간 하죠. 건접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 온도계 쓴다 이런 때 뜬 거죠. 따라서 틀린 것 옳은 것은 뭐밖에 없다? 4번밖에 없죠. 그 다음에 24번 쾌적한 온도와 습도를 찾으라는 거죠. 1번이죠. 그래서 모든 지역 다 나잖아요. 이거 거기 있네죠. 인천도 났고 환경부도 났고 2005년에도 났지만 18년도 났고 19년도 났고 모든 지역 다 나네. 그래서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 그 다음 쾌적 습도 뭐가 돼요? 40~70%. 24번 답이 1번이죠. 28번 작업장에
습도를 측정하는 결과 접대 말만 바뀌었다면 똑같은 거죠. 절대 습도가 88이고 포화 습도가 16이에요. 그럴 때 작업장 습도를 나타내는 거, 작업장에 지금 비교 습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모가 16, 16분의 8, 8 나누기 16이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00하고 여기다 뭐가 돼요? 또 계산할 때 16 나누기 8 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 뭐가 된다? 절대 습도가 8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화 습도가 뭐가 돼? 암산해야 되죠, 16. 8이면 8, 8이 곱하기 100. 또 이래다가 이거 하나 잘못 쳐. 그럼 재수 없이 또 5%를 하나는 아니야. 우리가 여기 습도에서 5%만 이렇게 써놔. 그래도 그것을 1번에 얼른 놔. 그럼 틀리지 말고 이렇게 쉬운 것들은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승질급한 사람 얼른 하다가 만약에 5%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맨 앞에다 5% 써놓고 뒤에다가 50% 써놨으면 답은 50%인데 얼른가 1번 찍지 마시고 그런데 그거 하라는 게 아니네. 평가라는 거네. 50%가 됐지요. 50%잖아요. 그럼 50%면 이거 50이잖아요. 또 잘못하지 말고. 2죠? 이러니. 50%죠. 그러면 50%니까 40의 70%가 우리가 보게 되면 해적하니까 적당하다는 거죠. 따라서 어디 건데? 해경 거구나. 해경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 적당하죠. 단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비교습도 공식도 알아야 되지만 아까 40 내지 70% 또 이게 없으면 30 내지 80까지도 본다는 거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프린트 뭐가? 프린트 있을걸요? 프린트. 이 빨리 하려고 다 써놨지. 25번도 해설했네. 그거 써놨잖아요. 쾌적습도는 40 내지 70%. 그 다음에 비교습도는 절대습도. 지금 얘기하는 숫자 8 나누기 16 곱하기 100 하니까 50 나오더라. 따라서 우리가 암산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산기 못 가져가니까 우리가 공식에서 아니 공식이 아니고 계산이 꽤 나요. 나니까 한두 문제가 나니까 안 해보면 계산기로 가다가 암산으로 하려면 암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암산도 한번 해보세요. 간다는 거. 그래서 답은 1번. 2번이 되는 거죠. 26번 습도가 낮으면 걸리기 쉬운 질병 그랬어요. 습도가 낮을 때 왜 호흡기 질환이 걸리냐 그러면 왜 그런 거냐. 우리 몸은 65%가 물이죠. 그런데 우리 65%가 물이지만 바깥이 건조하게 되면 콧구멍이 바깥하고 직결돼 있죠. 그럼 콧구멍에 섬모라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럼 섬모가 촉촉한데 자랄 때 살면서 공기 중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같은 거 다 죽이면서 우리가 공기를 콧구멍으로 쉬게 되면 어느 정도 죽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건조하면 섬모가 재기능을 못해서 공기 중에 세균 바이러스 이러는 것들이 호흡기 질환들이 많지 그냥 쭉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하면 호흡기 질환이 걸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 감기 같은 거 주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코로 숨을 못 쉬지요. 그러니까 축농증이 있다든지 비염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입으로 쉬지요. 그러니까 그냥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콧구멍에는 섬모가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들을 잡아 죽이는 건데 이것들이 습하 촉촉하면 되는데 촉촉하지 못하면 바깥이 건조하니까 콧구멍도 건조하지 못하면 재기능을 못해 쭉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호흡기 잘 걸리는 사람들 보면 일반적으로 비염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비염 있거나 축농증 있는 사람도 습관을 코로 하는 걸 자꾸 연습하라 그러죠.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지 말고 그럼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이 취약해요. 그러니까 잘 걸린다는 거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7번. 27번 보게 되면 기류의 분류 중 불감기로 찾으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0.1m 퍼세크를 무풍. 0.5m 퍼세크를 뭐라 그래요? 불감기로. 1m 가는 것을 뭐라 한다? 쾌적기로. 이런 것들 잘 나죠. 그래서 1번은 무풍. 그래서 아까 감각온도 조건할 때 뭘 가져간다? 무풍이다, 불감기로다, 무풍이다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0.5는 불감기로, 단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3번은 바깥에서 살랑살랑 부는 거. 이것들이 쾌적기류가 되는 거죠. 그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 28번 보세요. 기류의 역할이 아닌 것 찾으래요. 그럼 쉽게 말하면 바람을 뜻하는 거예요. 바람 불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춥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빼앗아 나가는 거죠. 열 빼앗아 나가는 것을 우리 몸에서 열이 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방산 또는 발열 반응을 열이 빼서 나가는 이러는 것들을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뭐가 있는 것인가? 방열은 열을
방출한다는 거예요. 방열이. 그러니까 막아준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냐면 나 열이 내뿜어지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도 있지만 지금 28번은 환경부도 났지만 29번은 특성화구가 의외로 바람이 잘 나요. 2022년 며칠 전에 본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또 이거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설 거기 써놨지요. 그래서 해설을 뭐라고 써놨느냐. 해설 보게 되면 기류의 역할이 있죠. 기류라는 것은 기류 이꼴 기동 이꼴 바람 그러기도 하죠. 바람은 인체로부터 발열을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발열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방열 그리게 돼요. 발산시킨다. 방열을 촉진한다는 건 열을 촉진시킨다는 거, 날려보낸다는 거죠. 방열을 촉진시킨다. 방열이라는 건 발산, 열을 발산한다는, 내뿜는다는 거죠. 촉진한다는 것이고 신진대사를 촉진해요. 이따가 이제 불감기류가 또 특성하고 또 볼만한 것이 있는 것 같아. 이것들이 이제 또 나가지고 연구사하고 연결돼서 해경하고도 비슷하게 났던 것 같아.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요. 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것인가? 이따 불감기류에 대한 특징에서 내가 워드를 쳐놨지. 뒷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기류에서 불감기류가 29번에 가면 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것인가?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기를 시키죠. 그 다음에 생식선을 발육시켜요. 이것들이 이제 뒤에 29번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한냉 저항성을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모를 해서 냉증에 강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 바꾸더라고. 그 다음에 체열의 방산이라는 건 기온, 기류, 기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방열 이꼴 발산 똑같은 거죠.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이 난다는 거죠. 열을 나는 것을 발열과 열이 나는 것은 발열이고 방열이라는 건 열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죠. 열이 발산된다, 흩어진다, 방열과 발열 혼돈하지 말라는 거죠. 발음 잘못해가지고 큰 코 다치지 마시고. 그래서 방열은 열이 바깥으로 내뿜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발열은 열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펄펄 나네요. 그럼 발열. 방열은 열이 발산된다. 그래서 방열. 이응자 붙인 거와 발산은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발열은 내 몸에서 열이 펄펄 난다는 거죠.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럼 28번 보세요. 기류의 역할이 아닌 것 찾으라는 거. 이게 다 한문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책들 보게 되면 옛날 걸 짜지키다 보니까 한문 같은 걸 많이 써놔요. 그래서 한문을 안 써놓게 되면 발열과 방열이 비슷한 거 아닌가요? 방열은 막는 거 아닌가요? 방열은 발산과 똑같은 거. 열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열. 발열은 열이 펄펄 끓는다 할 때 발열, 열이 난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용어정에 써놨지요. 그럼 이제 28번, 기류의 역할이 아닌 것이 그래요. 인체로부터 방열을 억제한다? 아니죠. 열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니을자 들어가는 발열과 혼돈을 만든다는 거죠. 발열과 방열과 혼돈을, 방열은 항상 머릿속에다가 열이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이 펄펄 나는 것은 니을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열이 날아가는 것은 이응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방열 이꼴 발산 이렇게 써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틀린 거죠.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맞죠? 생식전을 발육하고 환기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한냉 저항을 강화시켜요. 이것도 잘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9번은 해설을 또 봐야 되는데 2022년 특성화구에서 난 것들이 환경부랑 또 비슷해요. 그래서 그 해설 있으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